데살로니가 전서 4장으로 왔습니다. 이제 바울이 이 교회에 이제 바라는 게 이제 하나는 하라 그렇고 하나는 하지 말라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여기 뭐 3장에 우리가 제목을 제가 이렇게 했죠. 연애보다 더 진한 사귐이랬는데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 이제 그 드린 예배와 이 섬김이 다 이제 뭐가 비슷하냐, 이게 어떤 성적인 이런 거 굉장히 로 많이 표현했어요. 구약에도 보면은 계속 그 음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것도 뭐라 했어요. 그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 뭐 저기 뭐예요 지금 믿다가 배반한 사람들을 뭐에 호세아서에도 그렇게 나오죠. 뭐 어떻게 나옵니까? 간음했다. 이제 그렇게 나오는 건데요. 자, 우리 본문 보면서 한번 볼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자, 뭔가를 이야기를 했어요. 여기서 배웠다 그랬는데 가르쳤다라는 이야기죠. 네. 예, 그러면서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을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예. 그래서 했는데 이제 옛날에 이방인들에게 율법 지키고 뭐 할례라고 했을 때 그렇게 하지 말고 뭐를 해라 했어요. 사도행전에. 우상에 들어온 것보다 음행, 음매 멀리하라 그랬죠. 그렇죠. 그렇게 이야기했죠. 우상과 우상을 멀리하고 또 네, 음행하지 말고 또 먹 먹는 거 네, 피제 먹지 말라. 네, 그 이제 음식도 가려서 먹어라. 이제 그렇죠.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이다. 이란 이게 뭐냐면은 이게 구별됨인데요. 그 이제 겨우 구별되려니까 이게 이제 단순히 영적으로뿐만 아니라 이게 영적인 표현이기도 하고 육적인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음란하면은 영적으로도 이게 순결할 수가 없죠. 없습니다. 네.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안에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이제 뭐 그 당시에는 뭐 지금은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 법이 통과됐잖아요. 매춘 이런 거를 법으로 이제 금지를 했잖아요. 그리고 서양에도 마찬가지죠. 뭐 미성년자에 대한 매춘 이런 거 더 엄격하잖아요. 이제 아마 그 당시에 그런 게 없다 보니까 지금 로마 식민지에 있는 이제 그런 나라니까 아마 뭐 이런 것들은 뭐 굉장히 법이 이제 뭐 미치지 못했기 때문에 아이고 뭐 굉장했겠죠. 그리고 데살로니카는 이제 항구 도시니까 더더욱 그랬을 것 같고요. 이 일의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자, 심지어 이제 잘못하면 이제 교회 안에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도 이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게 그 단순히 하나님께 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께 하지 않는 것이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음란은 단순히 하나님께 하지 않기 때문에 뭐 그런 게 아니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 섬기는 거다. 형제 사랑의 강화에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으면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형제들아 권하노니 더욱 그렇게 하고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자, 이게 지금 왜 이런 이야기를 했겠어요?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아마 그 당시도 뭐 놀고 먹는 사람도 있었을 것 같고 네. 뭐 주님 믿으면은 뭐 다른 거 모든 거 다 됐다 뭐 이런 사람도 있었던 것 같아요. 형제들아 자는 자들의 가나에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자, 이게 이제 무슨 말이죠? 강림하실 때 살아남은 우리도 자는 자보다 앞서지 못한다. 이제 근데 밑에 읽어보면 그죠? 나오죠. 예, 저기 부활이 죽은 자들이 먼저 깬다는 자, 얘기. 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 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이로하라.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아까 내가 제목을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자, 이게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하냐고 하니까, 이게 부활에 대한 소망이 없으면요, 이 땅에 그 향락을 쫓게 된다는 거죠. 근데 이제 향락 중에 이제 가장 극한 경우가 지금 음란이다. 그 당시에는 이제 남자들이 이제 주로 이제 뭐든지 다 하고 있었으니까 이제 그런 거죠. 자, 이제 바울이 이제 데살로니가인들에게 자기가 가르친 것들을 이제 바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방인들에게 뭘 했어요? 세례받게 하고 우상 섬기지 말고, 우상 섬기지 말고 음란을 피하고 네, 피채 먹지 말고, 그래서 또 부활을 기대하라, 부활을 소망하라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부활, 음란과 부활은 관계가 있죠. 네.